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도그렌의 게임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빨리 탑으로 갑시다. 암사기니 이번 주에 아주 좋은 물품을 팔아요. 이번 주의 무기는 태양탄입니다. 데스티니의 마지막 158사수 헨켄입니다. 반입불 같은 속성이 있고 시장에서는 슈비고 TTK가 0.8초입니다. 이쁘고 쓸만한 무기이지만 반동을 제어하는 것이 어려운 편입니다. 태양탄의 충미제가 공격전이나 시장할 때 드랍될 수 있고요. 방어구로 넘어갑시다. 헌터의 방어구는 뺨 폴련포입니다. 수호자들이 많이 입는 방어구가 아니에요. 하지만 칼을 던지고 싶은 수호자들에게 추천할 만해요. 한 번에 칼 두 자루가 충전되었어요. 회복력이 낮은 것이 안 좋지만 힘이 많아서 그다지 나쁘지 않아요. 이번 주 타이탄 방어구는 단절의 울타리입니다. 강한 근접 결장타로 적에게 피해를 주는 폭발을 일으킵니다. 더 강한 대상을 상대로 필사기와 결장타를 정충시키면 폭발 반경과 공격력이 증가합니다. 스탯 분배가 좀 안 좋아요. 힘이 없어서요. 굳이 얻을 필요가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는 진짜 워럭의 주입니다. 에이다에게 대단한 가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종결 뱀의 용모라는 건트리까지 있어요. 꾹 빠르세요. 회복력 그리고 지능 높고 빠른 무장이란 속성이 어필당할 때부터 이 경위가 더 중요해졌어요. 무기 변경 및 장전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근접 공격 거리가 길어지고요. 아예 놓치면 안 되는 아이템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주말을 보내세요. 다음에 봐요.